비어앤 헝거 저번에 감염으로 죽었는데 이번에 새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뉴게임으로. 아, 용병 설명에 써있네. 용병 도둑 암살자라고. 근데 대표로 용병이라고 써놓은 거구만. 쓰리 잡을 뛰는 거야? 지대권 어둠의 사제. 파괴와 기근 갑니다. 인트로 플레이. 등 돌린 쌍둥이를 향해 단검을 휘두른다. 쌍둥이 자매 등줄기에 꽂힌다. 차갑게 식어버렸고요. 대사자께서 감복한 나머지 당신을 위해 승격의식을 준비한다. 당신은 강령술을 통해 쌍둥이 자매를 구울로 되살린다. 강령술 과정에서 해산한 자매의 차가운 육신을 바라보며 당신의 무미건조한 얼굴에 미소가 띈다. 오, 강령술? 아, 이거 무조건 죽였어야 됐네. 강령술을 배웠다. 어둠의 사제로 승격된 당신은 신전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주술적 진리를 얻기 위해 술래길에 오른다. 아, 그게 없네. 화염술이 없네. 벌레 통달이랑 화염술을 가져가는 거 대신 강령술을 가져간 거구나. 독학으로 신은 그로고로스 하겠습니다. 뒷내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언의 남자를 찾아서 여행을 떠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어. 잠깐만. 인트로 스킵 해볼까?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잠깐만요. 아니, 선택을 안 했는데? 오? 이렇게 선택이 되네? 바늘벌레가 됐네? 잠깐만요. 자, 여기서 4개인데, 이건 뭐지? 곧바로 남자는? 아니, 뭐 아무것도 안 주는 거냐? 오? 잠깐만요. 무조건 개손해잖아. 다른 거 선택해보자. 중독성 물질로 해볼까요? 궁금한데? 아, 담뱃대와 아편가루. 담뱃대를 아편을 태우면은 평온해져?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안 가봤던 데를 먼저 한번 가볼까요? 아이템 파밍 안 하고 그 녀석을 쓰러뜨리죠, 그 녀석. 여도.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뭔가 다른데? 아니, 맵이 달라, 맵이 달라. 맵이 달라, 맵이 달라. 할 때마다 달라? 어우, 어우. 와, 여기는 똑같잖아. 여긴 똑같죠. 여긴 똑같아요, 여기는. 철제 베이스. 오, 데미지 20 올라갑니다. 일로 한번 가보자. 여기도 다른가? 여기는 구조가 같은 것 같은데. 여기부터 다른가? 아, 여기부터 다르네. 아, 나 화면을, 전체 화면을 안 하고 있었군요. 아이고, 아이고. 아, 맞다. 나 강령술 쓸수 있지? 아, 어디, 맛좀 볼까, 강령술? 머리, 아, 베이스 캐스. 어디, 일단은 살펴보고요. 아, 쓸만한 게 없네. 강령술 못 쓰네? 쓸수 있는 시체가 따로 있나 보다. 사람 시체 같은 거에 쓰는 건가 본데? 아, 우리 쌍둥이 누나 못 데리고 오나? 구울 됐다며? 여기 있는 시체는 다막 썩어 문드러져서 못 쓰나 봐. 아이씨, 비켜! 아, 비켜! 이 새끼들. 존나 똑똑해. 아, 제법이구만. 어, 제법이야. 하지만 이렇게 간다면 어떨까? 아, 길이 막혀있어. 됐다. 좋아요. 어, 다리 보호대래. 다리 보호대 처음 봐. 다리 보호대. 잠깐만. 다리 보호대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중갑이라서 안 되나 봐. 아, 왜 하필 중갑이니? 저 끝으로 갈수 있는데 안 가고 나가서 정문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저 끝이 올라가는 데일 것 같아요. 길이 없어서 이제. 입구. 내가 여기를 안 뒤져봤었거든요? 저번 회차 때. 마법사의 돌은 뭐야? 적과 조우시 정신력을 회복한다. 야, 좋다, 이거. 아.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오야야야야 열어 일단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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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도망가자. 이거 뭐야, 철창에 소녀가 갇혀있다. 대화해보자. 괜찮니? 반응이 없.. 아 자자자자! 야 나와서 싸워 나와서 나와서 싸워! 아 잠겨있어! 개밥 엔딩. 아 근데 여자애를 구하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열어봐. 병력 배치도가 있다. 사령관 명령서. 연구 기록을 남기지 마시오. 목격자를 없애란 말이오. 그대와 관련해 내기에 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 아... 이게 가장 처음 먹는 명령서였구나 원래. 너도 괴물이니? 아 뭐 반응이 없어 얘는. 쟤를 죽여야 되나? 얘를 내가 죽여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씨... 어? 됐다. 아 이거... 개 운빨이네. 아 팔 좀 그만 잘라가. 뭐 주냐? 작은 열쇠. 강령술 못 쓰냐 얘한테? 어? 작은 열쇠로 열 수 있구나. 아 동료야? 대화가 안 돼. 아 원래 1레벨에서 동료를 데려가는 거였구나. 아 어쩐지 게임이 어렵더라. 데미지 5? 잠깐만요. 너 능력이 뭐가 있니? 능력이 없네? 아니 나 팔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팔이 없어. 롱소드? 오! 야 롱소드 엄청 세네? 지금 센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열쇠가 없어서 못 구해요. 연금술 이론? 오 청색약초는 치료, 녹색은 감염, 적색은 효과가 없지만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다. 동굴이 낀 단백질 풍부. 청색이랑 적색을 합쳐야지 효과가 좋은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걸 알 수 있네. 좋네 이거. 뭐야 얘. 아 좀비야? 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얘를 상대해봐서 알거든요. 얘는 머리 잘라도 때리기 때문에 팔을 잘라야 돼요. 팔로 때리니까. 아니 깨불기 있네? 아 야 누워있던 애랑 다르구나. 감염됐어. 아니 얘 왜 이렇게 쎄? 어 아니 씨 강령술 사용할 수 있다. 잠깐만요 좀 때리고요. 강령술을 사용합니다. 아 이것도야? 좋아. 오 성공적이었다. 새고을의 이름을 붙이시오. 한스. 기억이 남아있지 않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아, 오, 여. 아, 장비 같은 건못 끼나 보네. 공격력 16으로 여자의 3배 넘네. 능력은 없고. 아, 이게 나간대구나. 아. 찾으러 가야겠죠, 그거를? 열쇠 같은 거를? 아, 마침 녹초가 있네. 감염 치료해주는 거. 좋아. 일단 이거 뚫고 가보자. 아, 핵센 있는 데는 똑같네, 구조가. 화염술도 배울 수 있고, 배울 수 있네, 다. 피해 골렘도 궁금하다, 뭔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어, 너가 왜 여기? 부터 한번. 야, 2대1이야. 롱소드! 좀비야, 거길 왜 때리니? 너 자동으로 때리는구나. 한스 왼팔 잃었어. 한스야, 그거 맞냐? 아, 왜 이렇게 못 싸워?
뭐야? 에러 뭐야? 태초 마을이야.